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봅서 관광 중고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발휘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안 됩니다란 말을요. 물건을 바꿀 수는 있지만 물릴 수는 없어요 라는 문장 구조로 이해해서 可以 환货 但不能 退货 可以 환货 但不能 退货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3개월 할부로 할까요? 라는 말을 3개월로 기간을 나눠서 돈을 지불할까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要三个月分期付款吗?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접시를 가져다 드릴까요? 라는 문장을 손님에게 접시를 손으로 가져올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개인인 나 예즈마 개인인 나 예즈마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3강 기본 문장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가 안 오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谁不수러 누가 뭐뭐 하지 않나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안 오나요? 라는 문장은요, 오다란 동사를 집어넣어서 谁不来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누가 안 먹나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먹다란 동사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谁不吃 이렇게 원래는 도전 500문장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군더더기 없는 설명을 통해서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의 입 앞에까지 갖다 드린 수업 방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왜 안 오나요? 문장인데요. 이때는 왜什么不수러 왜 뭐뭐 하지 않나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왜 안 와요? 라는 문장을 어떻게? 왜什么不来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왜 말하지 않나요? 말하단 동사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왜什么不说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라는 문장은요. 하이메이 동사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배웠습니다라는 문장을 我还没学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아직 안 말했습니다라는 문장은요, 말하다는 동사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我还没说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서 응용해 볼게요. 아직 배워본 적이 없어요 라는 문장은요, 하이메이 동사 꾸어 이때 동사 뒤에 꾸어를 갖다 붙여서 아직 뭐뭐 한 적이 없다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배워본 적이 없어요 라는 문장은 배우다 쉐를 갖다 붙여서 어떻게? 我还没学过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응용해서 아직 말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문장을 어떻게? 我还没说过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말하세요 라는 문장은요, 跟사람说 누군누구에게 말하다란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라는 문장은 그 사람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你跟他说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 문장을 응용해서 당신은 그에게 말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다면 뭐뭐 하지 마라 不要 나라만 딱 앞에 갖다 붙여서 어떻게? 그렇죠? 你不要跟他说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보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쌩쌩 달려보겠습니다. 당신 빨리 와서 보세요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을 때는요. 콰일라이 동사 빠. 콰일라이 동사 빠. 빨리 와서 뭐뭐 하세요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 빨리 와서 보세요라는 말은요. 보다란 동사만 딱 갖다 붙여서 어떻게? 니 콰일라이 칸바. 니 콰일라이 칸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요. 당신 빨리 와서 드세요. 드시다 먹다란 동사를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니 콰일라이 츠바. 니 콰일라이 츠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꼭 식사하셔야 합니다.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을 땐 이때 중요한 패턴이요. 이딩요 동사. 이딩요 동사. 꼭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꼭 식사하셔야 합니다. 식사하다 즉 먹다 밥을 이것만 딱 동사 자리에 갖다 붙여서 어떻게? 니 이딩요 츠판. 니 이딩요 츠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앞에서 배운 문장을 같이 응용해서 당신은 꼭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니 이딩요 끈타슈어. 니 이딩요 끈타슈어.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정말 먹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할 때는요. 真的不想 동사. 真的不想 동사. 정말 뭐뭐하고 싶지 않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먹고 싶지 않아요? 라는 문장은 동사 자리에 먹다라는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真的不想吃. 真的不想吃.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다란 동사를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真的不想去. 真的不想去.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당신 언제 오나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什么时候 동사. 什么时候 동사. 언제 뭐뭐 하나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 언제 와요? 언제 오나라는 문장은 오다라는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你什么时候来? 你什么时候来?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 당신 언제 퇴근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땐 퇴근하다란 말, 끝마치다, 근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你什么时候下班? 你什么时候下班?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문장입니다. 넌 도대체 가냐 안 가냐?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到底 수러뿌수러. 到底 수러뿌수러. 도대체 하냐 안 하냐?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넌 도대체 가냐 안 가냐? 가다란 동사를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你到底 去不去? 你到底 去不去?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 그는 도대체 옵니까 안 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라는 단어와 오다는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他到底 来不来? 他到底 来不来? 그렇죠? 잘한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쿡쿡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상용 문장을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떤 화장품을 찾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您要哪种 명사? 您要哪种 명사? 어떤 뭐뭐를 찾으시나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뜯어봤더니 손님 원하다 어느 종류 화장품, 즉 손님 어느 종류의 화장품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您要哪种 화장품? 您要哪种 화장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어떤 색상을 찾으시나요? 라는 말을
어느 종류의 색깔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말해볼까요? 어떻게? 你要哪种颜色? 你要哪种颜色?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좀 맡아봐도 됩니다. 냄새를 맡아봐도 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기본 패턴은요. 您可以동사一下 좀 뭐뭐 해봐도 됩니다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이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손님 뭐뭐 해도 된다 냄새를 맡다 좀 어떻게 손님 냄새를 좀 맡아봐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말하겠죠 您可以闻一下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여자분인가요? 남자분인가요? 말하고 싶을 땐 A 하이시 B 물음표 A 하이시 B 물음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문 구조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선물하다 여자분 아니면 남자분 이러한 구조로 여자분한테 선물하나요? 아니면 남자분인가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송女士 还是男士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请동사一下 좀 뭐뭐해 주세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이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뭐뭐해 주세요 손님 사인하다 좀 글자를 즉 손님 글자를 좀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请您签一下字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잠깐 자, 좀 뭐뭐해보다라는 뜻의 이샤라는 표현은요 반드시 동사 뒤에만 위치하는 사실을 꼭 체크하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휴대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기본 패턴은 비에 왕러 주르륵 뭐뭇을 잊지 마세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이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요 뭐뭐하지 마라 잊다 까먹다 뭐뭐했다 휴대하는 물건 즉 휴대하는 물건을 까먹지 마라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비에 왕러 시에 따이더 똥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요. 휴대폰 챙기는 걸 잊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휴대폰 가지는 걸 까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죠. 비에 왕러 따이 쇼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한 치수 큰 걸로 드릴까요? 라는 말을 할 때는요. 我给您물건吗? 제가 손님에게 뭐뭇을 줄까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시면서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제가 주다 손님에게 크다 일로의 것가 즉 제가 손님에게 이로 큰 것을 줄까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我给您大一号的吗?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 종류가 새로 나온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먼저 이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겠습니다. 이 종류 뭐뭐이다 새로 나오다 시장에 뭐뭐한 것 이러한 구조로 즉 이 종류는 새로 시장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这种是新上市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이것은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A 要另外收费 이라는 패턴을 이해하시는데요. A는 따로 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시면서 문장을 뜯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은 뭐뭐 해야 한다?
따로 별도로 받다 비용. 이것은 따로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 这个要另外收费这个要另外收费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제가 5,000원 할인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생생낼 때는요. 我给您便宜돈 제가 손님에게 얼마를 싸게 해드립니다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면서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제가 손님에게 싸게 하다 5,000 한국돈 했다. 즉 제가 손님에게 한국돈 5,000을 싸게 했다. 이렇게 해서 말해보면요. 我给您便宜五千韩币了。我给您便宜五千韩币了。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장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시간 전에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요. 뭐뭐 해야 한다. 미리 앞당기다. 1시간 동안을 예약하다. 즉, 미리 1시간 동안을 앞당겨서 예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应该提前一个小时预约。应该提前一个小时预约。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 구조를 응용해서 30분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미리 30분 동안을 앞당겨서 예약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로 어떻게? 그렇죠. 应该提前30分钟预约。应该提前30分钟预约。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움서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조심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교재는 없지만 방송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멋진 문장 몇 개를 만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지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요. 지갑 챙기는 걸 잊지 마세요. 까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别忘了带钱包。别忘了带钱包。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 한 치수 작은 걸로 드릴까요? 라는 말은요. 1로 작은 걸로 드릴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我给您小一号的吗?我给您小一号的吗?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세 번째, 제가 만 원을 할인해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땐 제가 손님에게 한국돈 1만을 싸게 했다. 이렇게 이해해서 我给您便宜一万韩币了。我给您便宜一万韩币了。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의미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